그러다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외주라는 카드입니다. 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외주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뭐 전문용어로 하면 뭐 아웃소싱이라고도 하죠. 외주는 다른 서비스들을 저희가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받고 그 기간 동안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주를 시작해서 지난 5개월간 한 6, 7개의 외주를 했어요. 이제 대부분 외주는 지인들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요. 한번 감님이랑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 감님이 여러 다른 것들도 요청할 수 있고 또는 감님이 주변 다른 감님을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외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 팀에 들어오는 외주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꼴에 이제 막 많다 보니까 사회 환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버스 사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제 버스 좀 조이풀 단 데서 가면 이제 저희 팀이 뭐 받은 뭐 또는 개발자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을 풍자 있습니다. 아까 SI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 아시나요? 버스 이야기요. 네, SI 업계가 상당히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과는 다르게 단순히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감님들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품질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굉장히 더뎌지게 됩니다. 이건 언제 한번 뭐 TV에서 이런 안 좋은 현실을 다룬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현재 SI 업계에 다니시는 분이 밤에 이제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이제 이렇게 자바 개발자 둘이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갑자기 감님이 승합차를 쭉 몰고 오더니 여기 자바 두 명 타요라고 하고 자바 두 명 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합숙을 해서 개발을 하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뭐 풍자해서 만든 건 약간 다른 얘기였는데요. 네, 저희는 처음에 외주를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뭐 개발 외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뭐 서비스 사업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진짜 사업가들이 하시는 이런 외주들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돈만 보고 외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SNS 만들고 막 이런 서비스 만들면서 이제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이제 실제로 막 감님들이랑 막 가끔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근데 막 연구소 외주 같은 진짜 쓸모없는데 돈은 좀 주는 이런 외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주 있으니 조금만 쉬자라는 이런 게으른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주 끝나고 뭐 워크샵 가고 뭐 회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외주 일에 밀려서 저희 서비스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모이고 사무실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 남의 서비스나 개발해주고 있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몰랐어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 여러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벤처를 하면서 이미 성공하신 경험이 있는 또는 뭐 잘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자, 문제부터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서비스가 개발이 뒷전이 되어버렸다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제 그 원인이 있겠죠? 원인? 외주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었어요. 처음엔 막 배우고 싶고 돈도 벌려고 외주했었는데 나중에 돈만 보게 되더라. 이게 초심을 잃었고 그리고 저희 팀이 동시에 4명에서 하나의 외주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뭐 2명, 1명씩 이렇게 나뉘어서 외주를 하다 보니까 팀 전체에 혼란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있는데 지금 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서비스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지? 조언을 구했어요. 이분은 이제 아까 뭐 대회 나가서 이제 같이 시상식 했을 때 이제 사진 아까 보셨던 건데요.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분이신데 온오프믹스라는 이런 벤처에서 현재 벤처 1세대로 이제 나름 선배 멘토로 계시는 양준철 대표님께 고민을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업은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아이고 잠깐 감기 걸렸더니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결국 우리가 문제다. 그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CEO 역할이다 라는 되게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 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팀은 왜 거기로 가야 하는가? 거기로 가기 위해 우린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은 우리 모두에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팀원들 관계 이렇게 하고 또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즐거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깨알 같은 디테일 되게 잘 살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아무래도 UI나 이런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UI 측면에 있어서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되고 싶은 것, 언젠가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막연하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세 가지 철학을 정립했어요. 먼저 우리는 함께 즐길 만한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움을 추구해 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어디서 얻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은 취미생활할 때 즐거움을 얻더라고요. 혹시 취미생활하는데 막 얼굴 막 다친 걸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취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단순하게 하지만 디테일하게. 네, 이거는 그저 단순하기만 한 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편한 것은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을 하고 저희는 그 뒷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복잡함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은 결국 일을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품은 이 일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스타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팀이지만, 아는 것도 경험도 없습니다. 아직 뭐 이제 평균 나이가 19세밖에 안 되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하지만, 단계마다 꾸준히 도전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많이 나아갈 것이니 뒤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게 없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테크니컬 앙트리프리니어라는 건데 혹시 다 누군지 아시는 누군지 모르시는 분 혹시 여기 있는 사람 네 다 아시죠? 마크 주커버그예요. 마크 주커버그는 원래 개발자 출신이었잖아요. 뭐 개발자 출신에서 여자 사진 보려고 하버드 대학 기숙사 해킹하고 이러다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해 계시는 분인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조이풀의 테크니컬 앙트리프리니어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실제로 제 페이스북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 지식이 기반이 된 사업 기업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앙트리프리니어는 기술에 대해서 깊고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엔지니어들과 기술적인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품에 자신의 코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품 초기 단계에서도 프로토타이핑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그 개발에 제품이 개발에 참여한 사람보다 더 제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개발에 참여하면 그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겪어서 봐서 알겠지만.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적인 일을 하다 보니 비즈니스와 연계시키는 이런 비개발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나름 개발할 때 개똥 철학이죠. 나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기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실제로 제가 막 개발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이런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불편한 것들은 굉장히 직접 만들어 쓰는 성격이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영어 단어 수행평가를 치는데 남들은 다 책 보고 막 힘들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으로 단어 가려고 이게 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때 이걸 만들었어요. 아예 그냥. 워드마스터라고 해서 책 이름이 워드마스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어장을 보고 시험을 보고 오답노트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름 학교 친구들한테 꽤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하. 네, 두 번째는 이제 포셔 다운로더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학생 때 만든 거예요. 학생 때 이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나는 돈은 없는데 노래는 듣고 싶다. 사실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거든요.
포시워드.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처음엔 웹에서 잘 쓰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애들이 이제 뭐 돈에 눈이 멀었는지 뭐 다운로드를 하려면 20초, 40초, 막 60초, 180초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싫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취약점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문의주세요. 이렇게 테크니컬 엔트리프리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함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테크니컬 엔트리프리너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엄청나게 화두화되고 있는 단어인데 스타트업이나 벤처뿐만 아니라 요즘 막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라는 표현을 막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의 마인드와 마음가짐이라는 용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모두 사람들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나 또는 기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걸 끝까지 자기 철학을 녹여내고 어떻게 그걸 끝까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솔직히 엄청 진부하죠. 근데 결국은 제가 뭐 짧은 인생 경험이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었죠. 자기는 주변에서 항상 전구를 만들 때 수백 번의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수백 가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아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실패와 성공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면 실패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실패와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계속 겪어보면서 나중에 언젠가 자신이 도전의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처음에 비해서 이만큼 많이 나아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고 진짜 가치 있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진행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교와 학원과 집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제가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자랐었거든요. 이제 알고 보니까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동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은 다 학교 마치고 학원 가고 집 가고 이런 생활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저는 나는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다른 어른들은 대학교 하면 성공한데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88만원 세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취업난 얘기도 항상 쏟아져 나와요. 뭐 취업난은 조선시대부터 취업난이었던 것 같아요. 취업난 아닐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면 성공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지금 행복할 줄 알아야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할 줄 알아야 미래에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통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랑 그리고 즐거운 추억을 끊임없이 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나도 스타트업 할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해 고려해봐야 될지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해드릴게요. 좋은 팀이에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누군지? A팀이라는 영화예요. A팀은 이제 군인 출신의 여러 특급 전사들이 막 미션을 하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어떤 팀이 좋은 팀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고 말이 잘 통하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결국은. 근데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 팀에는 뭘 해도 잘할 것 같다. 저 팀에는 뭘 맡겨도 잘할 것 같다라는 팀이 결국 좋은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좋은 팀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개발자가 필요하면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되고 디자이너가 필요하면 디자이너가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스타트업 팀원을 구하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스타트업과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뭐 지금 오늘 스타트업 위켄드랑 스타트업 스프링보드가 둘 다 같이 열리고 있어요. 스타트업 위켄드나 스타트업 스프링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주고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이뤄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이런 행사입니다. 보통 한 몇십 시간씩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역할을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내가 과연 손발이 잘 맞는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는 같이 할 팀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죠.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기도 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뭐 이렇게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5,500씩 내고 거기다가 교통요금 한 2,000원씩 더 나온 7,500원씩 내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녁까지 먹게 되면 5,000원 더 나갈 텐데 한 만 원에 넘는 금액을 내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그냥 집에서 TV로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스트리밍이잖아요. 이렇듯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의문을 가지는 습관을 길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꾸준히 기록을 해보세요.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이디어 이름 적고 뭐 그냥 내가 뭐가 불편한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그냥 뭐 내팽개쳐도 되고요. 뭐 가끔씩 막 자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봐도 되고요. 뭐 저는 가끔씩 개발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페이스북 하다가 지치고 이럴 때 이제 가끔씩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막 불편한 것들을 쌓아놓다 보면 내가 가끔씩 읽다 보면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번뜩번뜩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한 줄씩 그냥 추가해주세요. 뭐 그러고 오늘 갑자기 내가 가진 아이디어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출시되었다. 이제 그러면 그걸 한번 써보세요.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써보세요. 아 이거 뭐가 불편한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만드냐? 내가 발로 만들어 이거 봐도 더 잘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보세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이 이걸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매력.